먼저 준비물은 우드락 세트, 나무 캔, 똑딱이 단추, 벨크로 테일, 양면 테이프, 기어드 모터, 건전지 끼우개, 건전지. 자, 그럼 뽀글이와 함께 과학 질문 해볼까요? 먼저 나비 얼굴에 대해줍니다. 나비 나비 몸통도요. 몸통 그래서 이걸 이렇게 붙이는데 뾰족한 부분이 뒤쪽으로 가죠. 반대쪽도. 그 다음에 나비 날개. 날개 우드락을 떼서 이게 접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살 접고 양면 테이프를 이거에 맞게 잘라서 나비 여기에 딱 붙이면 안 돼요. 이렇게 붙일 거여서 이 안쪽에다가 그리고 여기 점선대로 붙이면 돼요. 여기 점선. 그래서 요 큰 데가 위 앞쪽, 작은 데는 뒤에 쪽. 똑같이 이것도 나비 날개에다 붙이는 게 낫겠다. 나비 완성! 우와! 사진 좋아! 그 다음에 우드락 F 나비 날개에 끼워야 돼. 나비 날개에 한 개의 홈이 하나씩 있는데 요거에 요렇게 요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위쪽에서 아래로 위쪽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길쭉한 우드락. 길쭉한 우드락. 색이 알록달록하네요. 그래서 나비 몸통에다가 쭉 끼우고. 요게 나무캠이 뒤쪽으로 이렇게 꽂아야 돼요. 꽂고 요 정원 우드락 뒤에 기어드 모터. 기어드 모터를 벨크로 테일로 붙여줍니다. 오, 찍찍이. 그래서 여기 위로 밖에 붙이면은 요 네모난 걸 붙여야겠죠? 벨크로 테일이랑 얘도 이걸 붙이고 이걸 찍찍이 붙이고 이걸 가지고 쭉 끼우고 그럼 고정이 돼요. 이거 뒤집어서 나무캠 네모난 거에 이걸 맞춰서 껴주세요. 이렇게다. 됐다. 나비를. 그럼 여기 구멍이 또 많은데, 이 구멍에다가도 똑딱핀으로 고정해줍니다. 똑딱핀. 똑딱핀이 왜 다 밀려져 있지?
있게 쓸 수 있게 받침우드락 받침우드락을 떼줍니다. 우드락을 두 개 다 썼네요. 이거를 끼우고 이것도 끝을 맞춰서 끼우고 그 다음에 요 건전지 끼우개를 이어드 모터에 맞춰서 정거리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두개로 오 이거 킬만 있어. 나비와 팔락 잘 되죠? 팔락팔락 오늘 실험 어땠나요? 재밌죠? 여러분 또 한 개 만들어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